이상호 선수가 어제 탈락 후 아쉬워하는 영상 밑엔 당신은 한국의 보물이라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.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순위보단 열정과 노력의 박수를 보냅니다. 이 쇼트트랙 판정에 분노하는 건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서가 아닙니다. 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않냐는 물음인 거죠. 이 감정 다툼보다 이 정당한 물음에 중국의 차분한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공정은 보편적 가치. 뉴스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